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가 기도는 핵심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라도 안 되면 기도 생활은 결국에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해서 영적인 눌림에 처하지 말고 회개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쓸모없는 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해야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막힌 담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낚아채버리니까 기도해도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결과가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치 않은 죄가 있을 때 무의미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좀 다루었습니다. 다윗만큼은 메시아의 족보 42명의 인물 가운데에 왕이라는 직책이 붙었더라. 이세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영광스러워요. 다윗은 목동 촌사람이었는데, 무명의 베들레헴의 촌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첫 번째 인물이 모세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곧바로 이 다윗왕을 저 밑으로 처박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6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남의 아내에서 자기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나쁜 놈이죠, 이놈이 아주. 아주 나쁜 놈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다윗에게 지금 그 나단순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 하셨고. 빼앗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빼앗았어요? 우리아의 아내기를 빼앗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우리아가 낳은 넷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름도 없어가지고, 이름 없으니까 없다고 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이고, 헤브론에서 먼저 7년 6개월 동안 먼저 왕이 됩니다. 30살에. 37살에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왕이 돼서 네 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 그 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뭘 낳고?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놈이다, 이놈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그냥 처박아 놓는데, 그럼 왜 그럼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게 했을까? 첫째 가능성,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아는 충성됨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을 거다. 비록 전쟁 때에서 죽었지만, 의연하게 죽었잖아요. 그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살아도 어느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 살아가잖아요. 자기 혼자 다윗이 불러다가 네 침소에 들어가도 절대 안 들어가고, 길에서 잠을 자면서 절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내 부하가 지금 안문 그 전쟁에 가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밑에 따른 그 부하 장수도 어떻게 보겠어? 다윗은 그러고 보면요, 다윗이 뭔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사람의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윗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아가 누구냐면요, 다윗이 세운 37명의 부하장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우리아가. 우리아가.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빼앗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가 몇 살에 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했을까요? 성경을 딱 조사해보면 이때 나이가 나와요. 예. 다윗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40살에 이 일을 합니다. 40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는 40살이에요. 40살. 40살에 자식을 낳으면 잘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가 낳은 것이죠. 그죠? 20대 다 낳지 않나요?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첫째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몇 살에 낳나요? 2년, 3년 간격으로 배가 불렀다 꺼졌다를 배가 불렀다 꺼졌다를 20년 하셨어요. 20년. 자식을 20년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첫째 낳고 마지막 때 낳은 게 20년이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어머니 대단해요. 와, 요즘에 그렇게 낳으면 다 도망가 볼 건데. 하나만 놔주십시오. 송발을 빌어도 놔줄까 말까 그래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많이 낳았는데, 이 다윗은 40살에 낳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혹시 밧세바는 몇 살에 낳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아주. 또 다윗이 천국에 있다가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의 그 정신을 바짝 들게 좀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다윗에게는 세 명의 부하장, 제 꼭대기에는 요압 장군이 있었고요. 세 명의 아주 훌륭한 장수도 있었고요. 37명의 또 장수들이 있어요. 37명의 장수의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그 바세바의 남편.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자, 사무엘하 12장, 11장, 11장 오늘 읽었던 3절을 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아는 상당히 젊은 장수입니다. 37번째 가운데 맨 마지막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장수예요. 엘리암도 37명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장수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사무엘하 23장을 봐봐요. 사무엘하 23장. 24절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3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는 37명의 맨 밑에 장수들 제일 꼭대기 한 사람 있고 3명의 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30명, 37명이 있는 37명의 한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런데 엘리암이 누구냐? 34절을 봐요. 34절. 34절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의 딸이 누구라고요? 밧세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 엘리암은 장수고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냐면 아히도벨. 아히도벨 생각나세요?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배반자잖아요. 그 아이도벨. 기억나시죠? 아이도벨. 그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밧세바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다윗의 부하들의 부하들. 지금 다윗의 부하. 엘리암 다윗의 부하고 아이도벨은 나이가 지긋이 먹은 옛날 제갈 공명 같은 사람. 네? 중국의 왕의 옆에 있어서 그 모사가 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지긋이 든 아이도벨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은 사람이고 다윗 또래에는 엘리암이고요. 그 밑에 이제 다윗 또래가 아니죠. 다윗보다 더 많았겠죠. 엘리암이. 왜냐하면 엘리암의 딸이니까. 누가요? 밧세바가.
그 딸하고 우리아 장군하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은 아이고 젊은 장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뭐 30 못 된 아마 장수, 30 못 된 장, 30 나이가 넘어가지 않는 신빙 장수 그런 장수가 우리아예요, 우리아. 그런데 참 훌륭한 장수를 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결혼했고 아직 자식도 안 났어요. 결혼만 했지. 그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18살이나 먹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몇 살이라고요? 18살. 그러면 다윗은 지금 몇 살입니까? 정확히? 40살. 그럼 몇 년 차이에요? 20? 이 도둑놈이죠, 이놈이. 예? 도둑놈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부인이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부인이.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젊은 이제 그 햇병아리라고 할까요? 젊은 여자를 취한 거예요. 예. 다윗 밧세바를 취한 게. 근데 이게 엄청 악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 가지고 그가 한 일을 아주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책망하면 기분 나쁠까 봐 아주 지혜롭게 책망을 하네요. 어떤 집에 자, 사무엘하 12장을 봐봐요. 어떤 집에 두 사람 어떤 집이 아니라 한 성읍에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대요. 12장 1절.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대요. 이 부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다윗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에? 우리아예요, 우리아. 아시겠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 처첩이 많았어요, 처첩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우리아가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밧세바였어요. 나이가 어렸던 그래서 그런 딸처럼 생각. 자우지간 이 그 사랑해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소양이 많은데 그 놔두고 그 집에 암양 새끼처럼 기르는 그 가난한 집에 그걸 뺏어가지고 요리를 해줬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이런 나쁜 놈이 어디냐? 그러면 당장 때려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암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the man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배포가 좀 있어야 돼요. 배가 좀 나와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딱 그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선지자 뭐 하다가 거기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지언정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거죠. 딱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거기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솔로몬을 낳았는데 왕통을 이었다. 나쁜 놈인데 그런 이 나쁜 놈이 뭔 이 사람은 네 개의 죄를 지은 거예요. 첫째는 살인 아니 간음죄. 그 다음에 우리아 장수 어떻게 임신했다니까 우리아를 불러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안 되니까 죽이잖아요. 살인죄. 남의 아내죄를 도둑질한 죄잖아요. 도둑질죄. 탐욕죄. 자기 있는 거 처첩이 많이 있는데도 또 이제 18살 먹은 18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맞을 거예요. 예. 18살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자, 우지가 그런 어린 사람을 또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요? 남의 아내를 빼앗지 말라. 이게 열 번째 계명. 남의 집에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를 따르지 말라. 이것이 열 번째 계명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개 계명을 어겼어요. 이 네 개 계명을 어긴 사람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거 사형이에요, 사형. 예. 뭐 용서가 될 필요 없어요. 뭐 번제 제사를 드린다고 뭐 화목 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게 아니라니까. 이건 그냥 사형이라니까 죽여야 된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을 볼까요? 오늘 다윗 아주 귀가 좀 가렵겠네요, 천국에서. 레위기 20장 10절 때려 죽여야 되는 놈아. 주여. 그래도 제가 하는 얘기 듣고요 기분 나쁘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 정병진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에 보면 기분 나쁘면 니나 잘하시오 이런 말이 썩 그냥 막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정병진 목사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대답이 없으시네. 이런 나쁜 놈 때려 죽여야 된다 해도 니나 잘하시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자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안부를 반드시 죽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 더요. 레위기 24장 17절. 반드시 죽여야 돼요. 다윗 오늘 여러 번 죽네. 오늘. 네, 여러 번 죽어요. 네. 자, 24장 17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죠. 아이고 주여. 내가 한 얘기 아니라니까. 나는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내가 안 찾아서 그럴 뿐이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족보책에서 지워야지. 이런 나쁜 놈은. 간단하잖아요. 나쁜 놈은 족보책에서 지워야지. 이런 나쁜 놈은. 나쁜 놈은. 이런 나쁜 놈은. 예. 그런데 족보책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사건이 그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름은 빠지지 않고 기록됐더라는 걸 왜 기록됐을까? 왜 기록됐을까? 이거죠. 왜 기록됐을까? 그것은 이 다윗이 그 범죄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나단 전사가 찾아간 줄 아세요? 몇 개월 만에? 자, 11장, 사무엘하 11장을 봐봐요. 다윗이 간음하고 며칠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간음하고 나서 며칠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이 그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한 열 달이 지나간 거예요. 열 달이. 자, 11장 26절로 27절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 우니라. 그리고 시간 지나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자, 어제 남편이 죽었는데 오늘 아들 낳아요? 열 달 지나야 나온다고. 며칠이 열 달이? 정확히 모르겠네. 임신 날이 있어요. 소하고 비슷하다면서 사람이 임신 그 시간이 소하고. 예. 근데 열 달이 지났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열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이 악하였더라. 아주 나쁘더라 이거예요. 나쁜 놈이라 이 말이에요. 젊은 그냥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여자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 집 발각 될까 봐 그냥 그 남편 죽이고 충성스러운 37명의 부하장수인데 이 우리야 햇사람 얼마나 이 충성스러운데 이 사람을 때려 죽이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악해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책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 달이 지난 거예요. 열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윗이 열 달 동안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에?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깨림칭하게 있었을까요? 에? 요즘에 그 잡혀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여자를 여러 명, 18명 건드렸다, 뭐 건드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설교하는데 꺼림칙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 아주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는 무슨 꼭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는 막 그래가 그렇지 않은 척 해. 왜 그럴까요? 양심에 마비가 된가 봐, 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한 번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한 번을 허용하지 마셔야 돼요. 한 번을 허용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양심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한 번을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죄도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딱 근절해야 돼요. 술 나 근절하겠다. 담배 나 근절하겠다. 딱 마음을 작정해야 돼요. 군대 가서 때려 죽여도 총으로 쏴준다. 개머리판으로 찍어버려도 나는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회식할 때 자 저놈은 저 술 놓지 마라 딱 그래요. 할렐루야. 미정미정하니까 뭐요? 너는 가짜 신자다. 너는 나이롱 신자다 그래버려요. 딱 믿음을 지켜야 돼. 죽으면 죽으려고.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요 고참이요 군화를 얘 가슴에다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해. 다리가 쫙 벌리죠. 가슴을 탁 여기다 가슴에다가 군화를 탁 올리더니 어디가? 가고 싶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군화를 여기다 올려놓고 어쭈 뒤로 밀려? 뒤로 밀려? 흔들흔들 하면서 어디가? 종교 행사를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 분위기는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는 갔다가는 다리몽둥이 분지러서 그냥 이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갔다 왔더니 그날 밤부터 밤 12시부터 1시까지 깨워서 무조정 잠고 들어가서 날마다 한 달 동안 부탁을 한 거예요. 저를. 너에게서 얼굴에서 웃음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참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종교행사 한다니까 종교행사 저놈은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래야 보내주지 안 보내준다니까요. 예? 우리 대대에서 아니 우리 그 중대에서 나 혼자 갔어요. 아무도 못 가.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못 가. 수요일 날 못 간다니까요. 한 부숨 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려 해야 돼. 예. 뭔 얘기다 그랬나? 뭔 얘기다 그랬죠? 이 나쁜 놈이. 그런데 그 열 달이 지나도록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느냐? 이거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 죄를 짓고 너무 힘들었대요.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기가 시편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알아요. 자, 시편 32편을 봐봐요. 시편 32편. 시편 32편은 시편에 일곱 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6편도 다윗이 그 고통받는 그 순간을 써는 거고요. 회개하는 순간.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해가지고요. 참회시가 나오는 게 참회시예요. 어디 나오느냐? 3절, 4절에 나와요. 그 상태를 어떻게? 그 죄를 짓고 사람은 못 삽니다. 죄를 짓고 못 살아요. 자, 3절, 4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 빼뿔 말라갔다는 거예요. 열 달 동안에. 죄를 짓고 그냥 니나노 행복하다. 아이고 남의 이 아내 새파란 여자 데리고 살아서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힘들어야 정상이지. 죄를 짓고도 빤빤스럽게 살면 나쁜 놈이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놈이에요. 진짜 더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종일 밤낮으로 신음 끙끙 알면서 살이 빠져버렸대요. 살이 빠졌대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것을 보고요. 그런데 계기가 있어야지 아무 말도 없는데 신하들이여 들으시오. 내가 이런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적기에 딱 두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는 그 다윗 앞에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암양 새끼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딱 얘기하니까 다윗은 즉시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고 회개하라 할까 봐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시 그 앞에 엎드린다 그 말. 여러분 회개할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누가 책망해도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책망하면 니나 잘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하라는다고 해서 뭐 회개가 된 줄 아십니까? 늘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며 이 죄를 어떻게 해보기로 할까 이렇게 밤낮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책망할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평소 때 죄를 지으면 죄를 아파하시길 바라고 이 죄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님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다윗의 회개의 특징은 즉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32편 5절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게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환경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책망을 안 듣는 사람은 징계를 가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암병에 걸린다든지 중암병에 걸린다든지 치매에 걸린다든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지는 않은 만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대로 가면 지옥 가니까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 걸린다 그러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이 징계를 허락하셨군요.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군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의 다윗의 특징은 즉시 회개했고 두 번째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를 토설했고요. 세 번째 다시는 죄를 안 지었다는 그 죄를.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어요. 나이가 70이 돼서 죽어갈 그 무렵에 동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집어넣는데도 동침치 않았다잖아요. 전혀로 그대로 뒀지. 왜? 두 번 다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다윗도 남자인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 있었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자가자 즉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6편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 책망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 책망을 듣는데 어떻게 했는지 자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원문을 보면요 모든 밤에요. 모든 밤에 모든 all night 모든 밤에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내 침다를 내 그 요를 헤엄치게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요 하루 한 게 아니에요. 하루 한 게 아니라고 그날 회개합니다 물끈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맨날 며칠 한 거예요. 밤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진심으로 나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저한테 얘기를 듣고 귀신이 사로잡혀나 했던 사람이 목사님 저 회개하고 있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어떤 사람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10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보이게 해야 되는 거. 진정성이.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 진정성. 그것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성이 되게 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강한 확신으로 탁 찾아옵니다. 아 이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내 죄가 씻어졌구나. 느낌이 확 와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시 죄 짓고 편안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회개하는 것도 한순간에 해고 끝난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그 죄를 깨끗이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이나 우환들이 없어졌으면 회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덜 회개된 거나 안 회개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한 기한을 물어보면 본인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고 나서 한두 달 동안까지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진실로 회개해서 천국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잖아요.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어갈 때 어느 한 놈이 와서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 그 분한테 이분은 죄가 없어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당면한 그 문제 해결받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질병 치료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부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 반동이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지. 질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주는 목적이 아닌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깨끗이 깨닫고 알고 진실로 뉘우치면서 신음하며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결국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가까운 관계를 얻어서 귀신이 들으려고 해도 죄가 없으니까 들을 수 있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 죄가 없어 죄가 용서되니까 마귀가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 주님과 거룩함에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은 질병 하나 고쳐볼까, 직장 한번 취직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끝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서 그분께 회개하고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그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틈을 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런 거면 질병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는 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내가 교만했을 텐데. 이게 유익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유익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려고. 네. 그래서 질병마저도 다윗이 하는 걸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 건데, 그 순간보다 즉시 알아챌 수 있는 그 능력, 그 감, 영적인 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두 번이나 경고해도 못 알아들어. 여기 와서 그걸 회개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들어. 나 명령에 순종했다. 저 우양 새끼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죽이라 했는데 저건 뭡니까? 아니, 백성들이 좀 살려다. 지가 먹고 싶어서 놔두는 건데 백성 핑계대고 거짓말하죠. 핑계대죠.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그냥 다윗왕보다 덜... 사울왕이 뭐 다윗왕보다 큰 죄를 뭐가 지었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전쟁 열심히 해서 죽을 위협을 경험해서 다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죄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뿐만 아니라 어긴 다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는데도 끝까지 그 책망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여러분은 한마디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마디만 딱 들어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한 번만 딱 들어도,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들어왔던 게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 에이, 쓸데없는 소리 했었네. 예? 너는 장로교 목사이면서 뭐 그런 소리를 했었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죽을 때 알 거예요. 아! 죽을 때 딱 자기 영혼이 어디에 간지를 보면 아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에 귀신이 우리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한 천사, 나를 도와줬던 두 명의 그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그만 사람을 보내 책망을 해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진정성이 보이도록 회개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 떠날 때까지 회개를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유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구약시대 가장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인데, 주님 우리들도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한 책망을 했을 때 바로 그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을 정말 아뢰서 다시는 죄짓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